강원도 내린천 깊숙이 들어간 오지 펜션 탐방. 맹연봉 1213고지 골짜기에 들어선 오지 펜션. 아름다운 내일의 뜨락 아네트 펜션. 펜션 주변 산책하기 좋은 힐링코스 최고. 구글어스로 들여다본 산책코스. 숲속 계곡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청정지역. 계곡물 소리가 정겹다. 홍천군 내면 박내리 해발 700m 작은 산속. 아네뜰은 오지에 지어진 유럽형 펜션 단지. 이곳까지 접근은 산깃을 좁고 험한 비포장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한다. 아네뜰 펜션은 독일식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 주인은 독일에서 살다 귀국한 교포. 맹연산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로 올라가 본다. 맹연산 등산 갈림길에서 펜션 단지 쪽으로 하산한다. 독일식 건축물이 멋있게 보이는 잔디밭을 걷는다. 숲속 야외 음악회도 열릴 수 있는 공연장도 있다. 멋진 한옥으로 한 바퀴 돌아왔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내면 아테네 펜션이라고 아주 깊은 첩첩산 중에 펜션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 홍서봉하고 우리 큰딸 여기서 같이 2박 3일 맞지? 2박 3일 하고 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녁을 준비 중에 있고 싱싱한 야채와 고기와 만찬을 즐기겠습니다. 주인 부부가 독일에서 살다 와서 여기를 개척해 가지고 일대를 아주 풍요롭게 만든 아주 산골 펜션입니다. 오늘 묵은 집도 한옥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고 지금 홍서방하고 큰딸이 저녁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책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구름길 계곡으로 내려가 봅니다. 오염한 땐 맑은 계곡물이 시원스럽게 흘러갑니다. 소구름골 소구름길 청정 계곡 물소리가 정겹습니다. 한여름 시원하게 목욕을 즐길 수도 있는 명소입니다. 아네트 펜션은 맹연봉에서 발원되는 길인데 계곡이 합류되는 곳에 있지. 맹계골과 비랑골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계울물이 소구골에서 합류. 비랑골 아네트 펜션 옆쪽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물속에 들어가 알탕으로 목욕하기 좋은 장소도 보입니다. 아네트 펜션에서 맹연봉으로 오르는 등산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울창한 숲길 속 등산로는 또렷이 잘 나와 있습니다. 등산로는 조금 가파라지기 시작. 가파라집니다. 안전자일 로프줄 기둥이 약하게 설치되어 흔들거립니다.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이쪽에 둘레길로 걷는 코스를 만들어놨네요.
바르게 내려가서 계곡 쪽으로 걷습니다. 아주 정원수가 시원하게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자그마한 연못이 아름답고 시원한 분수대 물줄기가 하늘 높이 뻗쳐 올라갑니다. 멋있는 카페. 카페가 아니라 펜션입니다. 아주 자연 속에 굉장히 제대로 되는 펜션입니다. 계곡 아래로 산책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됐습니다. 산책로 옆에는 다양한 쉼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가는 구름다리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곡 아래 개울물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크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내려오는 작은 폭포수들도 정겹습니다. 상류폭포에서 하류폭포로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흘러내려갑니다. 계곡 옆 산책도로는 비단길처럼 부드럽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모처럼 조용한 숲속 피톤치드 향기가 그윽한 길을 걸어봅니다. 도심 속 회색 빌딩에서 생활하다가 순수 자연으로 탈출. 무궁화꽃도 청아하게 피어 있습니다. 야외 쉼터 힐링 장소. 개울가의 휴식 장소 시설도 좋아요. 노란 야생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맹연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네트 펜션은 독일식으로 꾸며져 있어 이색적인 멋을 풍깁니다. 이곳은 건식 사우나 시설이라고 합니다. 멋지게 내뿜는 분수대 물줄기가 아름답습니다. 야외 공연장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지 속에 또 다른 오지 숲속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니 별천지가 다시 나옵니다. 맹연봉 쪽 맹개골 계곡으로 올라가 봅니다. 길 옆으로 대규모 배추밭이 있고 싱그럽게 배추들이 익어갑니다. 맹개골 길 숲지점 폭포수가 흐르는 작은 연못이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폭포수 수량이 풍부하여 인근밭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돌아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비랑골 계곡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네트 펜션 단지 개울가에는 폭포수들이 지천입니다. 비랑골 계곡 위쪽으로 등산로가 또렷이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구규림 지역으로 입산금지 프랑카드가 보입니다. 약 7m 정도 경사선들을 올라가니 막다른 곳에 폭포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닌데 다시 아네트 펜션 단지로 내려갑니다.
서금골 계곡으로 내려가 봅니다. 멋진 계곡 풍경을 감상하여 보고 다시 아네트 펜션 단지로 올라갑니다. 맹개골 도로 끝 폭포수 수량이 많고 인근 배추밭으로 스프링쿨 시설. 아네트 펜션 멋진 풍경이 운치 있게 보입니다. 아네트 펜션 비랑골로 올라가는 초입계울 물이 맑게 흘러갑니다. 깊게 파인소에 들어가면 목욕을 할 수 있는 안성맞춤 장소도 있습니다. 비랑골로 올라가는 인도 구규림 보호구역 입산 금지 지역입니다. 인도길을 약 700m 고도를 높이며 올라가니 또 다른 별천지가 있습니다. 맹연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나오며 길이 끝나는 지점 멋진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작은 폭포수 계곡물이 정갈하게 흘러내려갑니다.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닌데 자고 우는 소리가 나요. 아주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That hailed our Savior's birth.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far away.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